오늘은 마늘을 볶아서 만드는 아주 맛있는 요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리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니까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먼저 몸에 좋은 통마늘을 준비해 줍니다. 준비한 마늘은 깨끗한 물에 한번 헹궈주시고요. 마늘 끝부분에 있는 검정색 꼭지를 따주세요. 꼭지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은 제거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먹기도 힘들기 때문에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의 매운맛이 너무 싫으신 분들은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시고요. 어느 정도 매운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데치는 과정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마늘을 볶아주세요. 마늘의 알싸한 맛은 열을 가하게 되면 단맛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고깃집에서 마늘을 익혀 먹을 때 맵지 않고 고소한 밤 같은 맛이 나는 이유라고 합니다. 또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맛과 건강 둘 다 챙겨보자고요. 진간장 4스푼, 물엿 3스푼, 물 2스푼, 견과류도 취향껏 넣고 잘 볶아주세요. 견과류가 싫으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양념이 졸아들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물엿이 들어가 윤기가 잘 자르는 맛있는 마늘조림이 완성될 겁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못 드시는 분들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짠! 정말 맛있는 마늘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고소하고 담백한 마늘의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매운맛은 나지 않고 고소한 밤을 먹는 느낌이 나는데요. 짭짤한 양념소스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심심한 식감은 견과류로 달래줘 밸런스까지 좋은 마늘 요리를 여러분들도 집에서 만들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